일선 시군들이 신호등 대신 회전형 교차로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덕시의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회전형 교차로가 설치됐고 포항 형산IC 인근 우회도로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됐습니다. 최근에 회전교차로를 시행하는 추세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차량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소통과 사고 예방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전교차로는 과거 중소도시 교차로에 많이 설치됐다가 대부분이 신호등 교차로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경우 사고 예방과 차량 소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